일단 정산 다 끝났고. 네. 요즘에 그 영탁 씨가 좀 핫하더라고요. 근데 좋은 일로 핫한, 네, 좋은 일로 핫한 게 아니라 과 좀 안 좋은 일로 핫한데 그 사건은 아시죠? 그 사건은 알죠, 이제 알고. 어떻게 보세요, 선생님 입장에서? 어차피 그 영탁 씨 부모님이 무당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.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 선생님 입장에서. 사건은 어쨌든 짧게 얘기하면 상관없어요. 사건은 그래도 두 번, 세 번을 걸쳐가면 네. 이제 지금 뭐 금액도 막 되게 높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돼. 그렇잖아요. 신도 어쨌든 알고 행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도 이게 맞는 신이 얘기하는 건지 틀린 신이 얘기하는 건지 모르잖아요. 내가 봤을 때는 행위를 잘못했던 게 몇 가지 있어. 근데 그런 게 신의 벌이란 말이에요, 벌. 아, 영탁 씨 부모님이? 그치. 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그걸 치는 거지, 돈 금전으로다가. 그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탁 씨가 좀 잘못될 수도 있다? 아, 불쌍하지. 우리가 볼 때 한편 불쌍하고. 왜 이제 십몇 년을 무명생활 하다가 이제 뜰라고 할 때 네. 그 엄마도 열심히 신령님한테 빌어왔겠지만 잘못한 거는 이제 걔가 필 때, 영탁 씨가 필 때 그 길을 못 열어준 거지, 엄마가. 그러니까 저렇게 자식도 망하는 거고, 잘못하면. 지금 평이 진짜 안 좋잖아. 그 무당이라는 자체를 잘못 보면 다 똑같은 무당인데 행위는 네. 누가 잘못하고 싸잡아가는 건 같이 싸잡아가고. 그래서 그러잖아요. 교육이라는 것도 제대로 밟아서 올라가는 또 무당의 길도 마찬가지. 서로 잘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분 일단은 잘했다고 했겠죠, 그거를. 근데 결국은 지금 뒤돌아보면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터지는 거야. 그래서 걱정인 건 엄마보다는 보살보다는 영태가 불쌍하지. 근데 다들 연예인들 보면은 다들 끼가 많잖아, 그러면. 근데 그 자식들이 안 풀려. 다 부모가 말아먹었지 자식이 말아먹는 애들은 별로 없어. 그러니까 그런 거 걔도 마찬가지로 영탁 씨도 조금만 그런 일만 없었으면 더 낫지. 더 나았을 건데. 앞으로도 근데 사주는 좋아. 지금부터는 열리긴 열려. 근데 금전은 어쨌든 금전을 나갔기 때문에 때문에 한 거겠지. 조금만 그래도 괜찮아요, 걔는. 일단 영탁 씨는 좀 괜찮은데 이제 엄마가 조금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지. 알겠습니다. 네.